오늘은 지난번에 이 투자론 들어가서 화폐 시간 가치 여기 할 차례예요. 그죠? 228페이지. 화폐 시간 가치 개념에서는 일단은 뭐는 알아야 되냐면 이 역수는 알아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거기 23, 24, 25가 이론에 대한 건데 일단 미래 가치 구하는 게 뭐가 있어요? 세 가지 있어요. 그죠? 일시불의 내과 개수가 있고 그다음에 연금의 내과 개수 있고 그다음에 감채 기금 개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가치 구하는 게 일시불의 현가 개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 개수 있고. 그리고 저당 상수 있어요. 일단 역수는 알죠? 네? 이모티콘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역수고, 이렇게 역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모티콘 그리듯이 하면은 역수는 구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알아야 되냐면, 근래 물어봤던 게 일시불 있죠? 연금이 있죠? 예. 네. 요거를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일시불이라는 건 금액이 한 번만 표시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정기 예금 있죠? 1억을 예치했어요. 그럼 여기에 따른 이자가 주어지겠죠. 이자율이 연 예들어서 2%래요. 그죠? 그럼 얘를 만약에 3년 후에 찾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원금 1억 원에다가 이자율이 매년 몇 프로씩? 2%씩 붙어서. 그럼 여기 보면은 금액이 이렇게 딱한 번만 있죠. 예. 요렇게 가는 게 일시불이에요. 일시불.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3년 동안에 매년 얼마씩 1,000만 원씩 3년간 적립을 했다든가 또는 적금을 불입했죠. 그러면은 3년 후에 가치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매라는 표현이 들어갔죠. 그럼 이거는 연금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3년 동안에 매년 얼마씩? 1,000만 원씩. 이 돈의 미래 가치의 이 합이 얼마냐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자, 보시면, 23번의 2번 지문에 보면, 현재 5억 원인 주택 있죠. 얘가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이때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하면 10년 후에 주택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말을 바꿔보게 되면 현재 5억 원 있죠. 5억 원을 예치했을 때 매년 이자율이 5%씩 지급된다고 가정하면, 그렇죠? 그러면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사용해서 10년 후에 이 돈의 가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일시불의 미래 가치 쓰는 거예요.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3번에 가면 정년 퇴직자가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금을 일정 기간 적립한 후에 달성되는 금액을 산정할 때는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를 사용한다고 돼 있죠. 3번 지문에.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요. 매월 100만 원씩 받는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금을 3년간 적립했다고 가정할 때 3년 후에 금액이 얼마가 될까? 이거 쓸 때는 연금의 내과 개수를 쓴다는 거예요. 표현이.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23번의 2번 지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현재 5억 원인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해서 10년 후에 주택 가격을 산정할 수 있죠. 그럼 옆에 25번에 가보시면. 자, 옳은 거 물어봤죠? 예. 네, 그 작년 문제예요. 5번 지문에 가보면.
현재 5억 원인 주택가격이 매년 전년 대비 5%씩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에 주택가격은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 있죠. 23번의 3번 지문을 23번의 2번 지문을 살짝 바꿔준 거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23번에 5번에 가면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는 저당상수의 역수다 이렇게 놨잖아요. 걔가 틀렸죠.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의 역수가 뭐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준 거예요. 얘 내가죠. 그러니까 미래가치죠. 얘 내가니까 미래가치죠. 얘 현가죠. 현재가치. 근데 얘들은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감채 기금에서 얘만 미음 들어갔지, 미음. 얘 무슨 가치고 하는 거야? 미래 가치. 그러니까 둘이 역수라고, 이렇게. 응? 이건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자료가 나오냐면 23번의 1번 지문에 가면 주택 마련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할 때는 뭐를 사용해요? 저당상수. 그러면 24번의 2번 지문을 가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 대출을 받은 경우에 저당 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려면 뭐를 활용할 수 있다? 네, 저당상수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25번의 3번 지문 있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 대출을 받은 경우에 저당 대출의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저당상수를 이용해서 계산한다고 돼 있죠. 근데 이건 틀린 거죠. 원리금 균등해야 되는데 원금 균등으로 넣어줬잖아요. 근데 이거 틀린 사람들이 또 부지기수예요. 에? 그냥 자기가 문장을 완성한 거예요. 원리금인데 원금 나오는데 자세히 보지도 않고 그냥 오 맞아 이거야. 그 밑에는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틀리는 거예요. 그럼 아주 쓰러지잖아요. 그죠? 에? 그리고 24번에 가면요. 5번 지문에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합하면 1이 되죠. 그런데 25번에 1번 지문을 가면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의 합은 0이 된다고 했으니 틀렸잖아요. 그렇죠? 이거 수업 시간에 해드린 거 아니에요. 잔금 비율은 1 마이너스 무슨 비율로? 상환 비율로. 상환 비율은 어떻게 구해줘요? 1 마이너스 잔금 비율로 구해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원금이니까 상환 비율이 만약에 30%라고 그러면 잔금 비율이 70%란 얘기고 잔금 비율이 70%란 얘기는 상환 비율이 30%란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1 나오죠. 0이라고 그러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는 알아야 돼요. 역수 알아야 돼요. 연금의 의미가 뭔지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저당상수 뭐 구할 때 쓴다 이런 거 알아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론으로 나오면 맞춰줄 수 있어야 돼요. 답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게 별거 없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뒤로 가면 233페이지 가면 26번서부터 계산 문제 있죠. 계산 문제는 매년 똑같지가 않아요. 달라져요. 근데 거기 26번에 가면 5년 후 1억 원의 현재 가치 물어봤죠. 할인율이 연 몇 프로예요? 7%. 이거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구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5년 후 1억 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이걸 구할 수 있는 거는 거기 보면 조건이 몇 년이에요? 5년이죠. 할인율은 몇 프로? 요거를 계산해서 1억 원에다가 곱할 수도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아니면은 이게 원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올라가면 1억이죠. 1억을 이걸로 나눠서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1.07을 다섯 번 곱해야 돼요. 그죠? 그럼 다섯 번 곱하게 되면 얼마 떨어지냐면 1.4240이온과 떨어져요. 그러면 1억을 이걸로 나누게 되면 약 한 7천, 한 130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조건은 10만 원짜리에서 반올림하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근데 10만 단위가 30이니까 반올림 할게 없죠. 그냥 7100으로. 그래서 답이 4번에 7100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또 대입하면 좋은데 그게 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옆에 그 밑에 가면 27번 있죠. 주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년 동안 매년 연말 2천원씩을 불입하는 투자 상품에 가입했대요. 이자율이 연 10%라면 이 상품의 현재 가치 구하라고 해놨죠.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1년이니까 할인율이 10%니까 1승이죠. 2,000원인데 2년이면은 할인율이, 이게 기간이 2년이니까 자승이 되겠죠. 그러면은 2,000원을 1.1로 할인해서 구한 금액, 2,000원을 1.21로 할인해서 구한 금액 있죠. 네, 두 개를 다 합하면 돼요. 더해서 합하면 얼마 나오냐면 3,470만원 나, 3,470원 나와요. 근데 10원 단위 미만은 절세하라고 그랬으니까 3,400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에 대한 거는 뭐 그때그때마다 유형이 달라져요. 똑같은 패턴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28번 있죠. 28번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난이도가 있는 게 뭐냐면 수년제 가치 계산하라고 해놨죠.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자, 내가 투자하기 위해서 지출한 돈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근데 130, 130, 130, 130, 1430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연금의 현가 개수 있죠. 기간 5년일 때. 그죠? 얘는 3.790 79를 줬고. 그죠? 그다음에 일시불의 현가 개수 있죠. 5년짜리 얘는 0.620921을 줬어요. 그럼 여기다가 곱해서 계산해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서 연금은 뭐 들어가면 돼요? 연금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동일한 현금 흐름이 있죠. 매년. 예? 얘가 연금이라고요. 130.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곱해야 돼요. 그러면 일시불의 현가계수에 구해야겠죠. 일시불은 금액이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 곱해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여기 1430이라고 돼 있죠. 여기 구성은 130과 1300의 합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간 말에 판다고 그랬을 때 얘가 12월 31일 날 이걸 처분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건 발생한 거예요. 흐름은 12월 31일 날 얘를 1300에 매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도 1300이 130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1300을 곱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를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분리할 수 없으면 1430으로 곱하게 되면 금액이 틀려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구한 금액을 합하게 되면 약 한 1300 나와요. 그러니까 유입의 현가가 1300, 유출의 현가가 1000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게 3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는 게, 그쵸?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난이도가 조금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계산은 크게 집착하지 않아도 돼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29번 있죠. 투자자 갑은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매년 연말 3천만 원씩을 불입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했다고 했죠. 이 적금의 이자율이 복리로 연 10%라면 3년 후 이 적금의 미래가치를 구하라고 해놨죠. 그럼 이때 뭐 써야 돼요? 저기 개수 중에서. 그러니까는 여기 연금은요, 이건 총액 구할 때 쓰는 거고요. 여기는 감채인계수는 이 총액을 나눈 할부금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에? 거기 조건은 뭐냐면 매년 얼마씩
3천만 원씩 몇년 동안. 그럴 때 이 돈의 합계가 얼마냐를 물어본 거예요. 총액이. 그럼 뭐 써야 돼요? 연금의 내과계수 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연금의 내과계수가 이렇게 돼요.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이 조건을 대입해야 돼요. 이자율 몇 프로예요? 몇 년? 3년. 그러면 이걸 계산해야 되죠. 그럼 1 플러스 0.1의 3승이 1.331이에요. 그럼 1.331에서 1 빼면 얼마 나오겠어요? 0.331 나오죠. 이거를 0.1로 할인하면 3.31 나와요. 여기에다가 3천만 원 곱해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구해서 나온 게 9,930만 원. 이렇게 해서 답이 4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 힘드냐면 여러분들이 이 조건이 나왔을 때 이걸 뭐를 대입해야 되는지가 읽으면서 이게 탁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떠오르지 않으면 이걸 대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 얘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개수가 생각이 안 나면 대입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뭐가 많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얘는 24회 거, 그 위에 거는 20회 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22회, 28회 때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간단하게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계산에는 집착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덤비다가 보면 문제는 못 풀면서 시간만 계속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236페이지 가시면 30번 문제 있어요. 자, 2년 전에 연초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대환을 고려하고 있는 A가, 대환이라는 게 뭐겠어요? 대출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죠? 갈아타겠다는 거예요. 이자를 싼 걸로. 그러면 기존의 대출을 상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A가 대출 후 2년 차 말에 대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현재 가치를 물어봤죠. 그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보면은 수험생들이 답을 풀겠냐고요. 어렵겠죠? 예. 네. 그러니까 풀이는 해드리는데 집착하진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투자론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 뭐 이런 것 있죠. 하나 정도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는데 그거를 야, 또 해설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시면 기존 대출 조건이 있죠. 이자 대출 금액이 1억 원인데 이자율이 연 4%예요. 그죠? 예. 그런데 거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8년간의 연금의 현가 계수 있죠. 걔가 얼마로 나왔어요? 7로 나왔죠.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1억 원인데, 그쵸? 이자가 몇 프로래요? 그러면 얘는 이자로 연 얼마씩 내야 돼요? 400만 원씩 내야 돼요. 그죠? 남은 기간 동안에, 8년 동안에.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냐면, 400만 원에다가 연금의 현가 계수가 얼마예요? 7이죠? 그러면 400에다 7을 곱하면은 얘는 남은 기간 동안에 2,800만 원의 뭐를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규 대출로 갈아타죠. 근데 신규 대출로 하게 되면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3%잖아요. 그럼 300이잖아요. 얘는 이걸로 몇 년 동안 남아있는 이 8년 동안에 이렇게 갚게 되면은 2,100만 원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기존 대출로 가게 되면 2,8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되는데 신규 대출로 갈아타면 2,100만 원만 이자를 내면 돼요. 그러면 남아있는 차액이 얼마 남아요? 그럼 이익을 700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거기 조건을 보면은 조기 상환 수수료 있죠. 조기 상환 수수료가 대출 잔액의 1%죠. 그러면 조기 상환 수수료가 얼마예요? 100인 거예요. 그죠? 100만 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취급 수수료 있죠. 신규 대출 받으면 취급 수수료가 또 대출 금액의 1%잖아요. 그럼 또 얼마요? 100만 원. 그러면 여기서 200을 빼야죠. 그럼 남는 게 500이죠. 그래서 이게 500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서 이자만 계산해 주냐면 조건이 만기 상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대출 기간 내내는 이자만 내지 원금 상환은 안 이루어지는 케이스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1%에 100만 원씩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겠냐고요. 보는 순간에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이런 거는. 이게 한 번 정도 나오고 끝나는 거지 또 인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대신에 옆에는 현금 수익증 있죠. 걔는 일단 할 수 있어야 되죠. 가해순 전후는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31번은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 소득 준 거잖아요. 그렇죠? 가유순. 그러니까 답이 5번이겠죠? 이런 거는 틀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계산 문제는 틀려도 되는데. 그럼 뒤로 넘어가면 32번 있죠? 수익성 부동산의 장래 현금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예. 거기 5번에 가면 영업 경비 있죠? 경비에 포함하면 안 되는 거 뭐 있어요? 그러면 거기 5번에 보면 영업경비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포함이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잖아요. 그게 답이죠. 네. 그러니까 경비에 반영되고 안 되고 여부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33번에 보시게 되면 운영수지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근데 거기 보면 1번이 뭐예요? 2번이 3번 4번 5번. 그러니까 이거 순서대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에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의 각종 영업의 수익을 더한 소득으로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순영업소득은 어떻게 구해요?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공제한 게 순영업소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는 틀리면 곤란하다고요. 계산은 틀려도 돼. 계산은. 이론을 틀리는 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 김총각 도와줘. 어? 아니 네가 대답이 팍팍팍 나와줘야지 이게 우리가 쭉쭉쭉 갈 거 아니겠어? 어? 그럼 뒤로 보시면 34번 있죠. 부동산 수익과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죠. 그렇죠? 자, 그러면 2번 보시면 총 투자 수익률은 세전 현금 수지를 지분 투자액으로 나누어서 산정한다고 돼 있죠. 네? 34번에 2번 지문 보면 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자, 이거 이론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가 여기 가능총소득이 있죠.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이 있죠. 이거는 총투자의 기준에서 발생한 현금 흐름이고 세전하고 세후가 나오면 이건 지분투자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2번 지문에 총투자 수익률이라고 그랬잖아요. 틀린 거죠. 지분투자 수익률을 구할 때. 에? 그게 틀린 거예요. 그다음 우리는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죠. 뭐가 클 때 투자해요? 기대 수익률이 클 때 투자하는데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을 때 투자안이 채택된다는 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5번에 가게 되면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은 영업경비에 포함해서 순영업소득을 산정한다고 해놨죠. 아까 우리가 경비 안에 포함하면 안 되는 거 뭐 있었어요? 공부소감 이런 거 했었죠. 공이 뭐예요? 공실물 불량부채 아니에요. 회수 불가능한 임대수입 이런 거잖아요. 그럼 경비에 반영하지 않죠? 네. 그 답이 4번이죠. 순영업소득의 산정 과정에서 재산세는 차감해요. 근데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죠. 경비를 인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재산세는 인정해줘요. 보유세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부담하는 비용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경비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포함이 돼도 임대 소득세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죠? 그다음에 35번에 가면 부동산 투자 분석의 현금 흐름 계산에서 유효 총소득을 산정할 때 필요한 항목이 모두 몇 개냐는 거예요. 그죠?
자, 일단 임대료 수입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영업소득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자 상환액 들어가, 안 들어? 응? 여기서 이거 산정하는 거잖아, 유효총소도. 그죠? 응. 자, 영업의 수입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야, 헷갈린다는 얘기는 일단 답을 못 찾는다는 얘기잖아. 그 영업 경비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영업 경비. 감가상각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보시면 유효 총소득이 있죠. 이해할 때 여기 가능 총소득이 있죠. 얘가 임대 수입이에요. 임대 수입. 소득세 여기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 구할 때 소득세 안 들어가요. 이자 상환에 여기 부채 서비스액 있죠. 여기가 안 들어가요. 영업의 수입 있죠. 들어가요. 여기 보면 공실 빼고요. 기타 수입을 더하죠. 이 기타 수입이 영업의 수입이에요. 자판기 운영하거나 주차비 받아서 쓸 수 있는 그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비 당연히 안 들어가죠. 에? 경비. 감가상각비도 안 들어가고.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임대료 수입하고 영업의 수입 두 개밖에. 그러면 이거를 지금 구별을 못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지금 확실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뭐 가유순 전후만 나오는 식으로만 정리가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에? 여기 항목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다시 자 뒤로 넘어가셔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36번 있죠? 네, 부동산 투자 분석의 현금 흐름 계산에서 순영업소득과 세전 지분복귀액을 산정하는데 각각 필요한 항목을 모두 고른 걸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세전 지분복귀액 있죠? 네? 걔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를 빼면 순 매도액이 나와요. 여기서 미상환 저당 잔금 있죠? 얘를 공제하면은 세전 지분 복귀액이 나와요. 그렇죠? 작년에도 이거 순서 얘기할 때 이거 해주고 한 번은 얘네들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나올 때가 있다. 근데 얘만 별도로 뺀 게 아니라 두 개를 같이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자 가를 순영업소득을 계산할 때 기억에 기타 소득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기 있잖아요. 기타 수입이라고. 들어가겠죠? 예. 네. 그 다음에 매도 비용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취득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취득세는요, 경비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잖아요. 그죠? 얘가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미상환 저당 잔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 여기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는. 응? 그럼 재산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재산세 들어가잖아요. 양도소득세는 안 들어가잖아요. 자본이득세가 양도소득세인데. 그러니까 그거 두 개라고요. 기억하고 미음. 그러면 세전 지분복귀 계산할 때 있죠. 그게 매도비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매도비용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취득세 안 들어가죠. 미상환 저당 잔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세전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응? 재산세는 여기 경비에서 계산하니까 안 들어가죠. 양도소득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이거 다음에 나오는 게 양도세인데.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매도비용하고 미상환 저당 잔금. 그렇죠? 이것도 많이 틀렸을 거예요. 뻔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별이 안 돼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 나와 있죠.
자,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이것도 계산의 형식이 매년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이렇게 적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위순 전원 공용부서 이렇게 해서 앞글자만 따서 대입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 보시면 37번에 대상부동산의 순영업소득 물어봤죠. 자, 건축의 연면적이 1800이에요. 그죠? 근데 유효 임대면적 비율이 80%래요. 연면적 대비. 그러면은 1800에 대한 80%를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1440 나와요. 계산하면. 그런데 평방미터당 연평균 임대료가 5,000원이래요. 그러면은 1440 곱하기 5,000원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얼마 나오냐면 720만 원 나와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평균 공실률이 몇 프로예요? 10%. 그러면 720에 10%면 72만 원 빼겠죠. 기타 소득은 없는 거로 돼 있으니까 720에서 72만 원 빼면 얼마 나오겠어요? 648만 원 나와요. 그런데 영업 경비율이 50%죠. 예. 네, 그 648의 절반이잖아요. 그러면 324만 원이죠. 그러면 순 영업 소득이 324만 원이죠. 그 답이 324만 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간단하게 준 거예요. 여기에 50% 줬으니까 영업 경비 비율이 그 648에 50%면 그냥 여기 숫자의 절반 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324만 원 나오는 거죠. 이렇게 주는 것도 계산이 어렵다고 느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이거 일일이 다 계산하면 시간 안에 못 풀어요. 옆에 39번 문제 있죠. 거기 보면 지문에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잖아요. 유효 총소득이 2억 1,600, 순영업소득은 2억, 세전현금수지는 1억 1,000, 영업소득세는 5,000, 세후현금수지는 5,900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네. 그러면 이걸 계산을 다 해봐야 된다고요. 그럼 뭐가 많이 걸리겠어요? 시간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계산해 본다고 생각하면 자, 호당 임대료가 600만 원이죠. 그러면은 임대 가는 호수가 40호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가능 총소득이 얼마겠어요? 가능 총소득이 2억 4천이라고요. 아니 4,6에 24잖아요. 어? 아니 2억 4천이잖아요. 2억 4천. 아니 왜 이 공간에만 들어오면 암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 여기만 빠져나가면 암산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들이 그죠? 한 달에 들어가는 생활비, 뭐 나가는 거, 공과금 이런 거 쫙 계산하시잖아요. 그죠? 화려하게. 근데 거기 봤더니 공실률이 몇 프로래요? 2,400이 10%면 얼마예요? 2,400에서 2,400 빼, 2억 4천에서 2,400 빼면 2억 1,600이에요. 그러면 1번 지문은 맞는 거죠. 유효 총소득이 2억 1,60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영업경비가 운영비용이 얼마예요? 1,600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2억이잖아요. 그러면 2번도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들어가면 그죠? 시간이 어떻게 돼요? 많이 걸린다고 이거. 지금 여기 우리가 이렇게 다 쓰는 상태에서 지금 내려가서 그렇지. 안 그러면 본인이 여기다 가위순 전원 적어놓고 또 이거부터 계산해갖고 또 빼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는 얼마겠어요? 거기 보시면 원리금 상환액이 있고 융자 이자가 있죠. 그럼 여기서는 원리금 상환액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9천을 빼면 얼마 나오겠어요? 1억 1천 나온다고요. 이게 세전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뭐를 또 구해야 돼요?
영업소득세를 또 계산을 해야 돼요. 그죠? 아니 그 소득세율만 30%지. 여기 영업소득세 계산하려고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있죠. 여기서 이자하고 감가액을 빼야 된다고요. 이걸 빼야지 이게 과세 대상 표준액이 나온다고요.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야? 세율을 곱해야 영업소득세를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안에 계산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2억. 이자가 얼마예요? 이자가 2천 나와있잖아요. 감가상각비는 1000이잖아요. 그럼 2억에서 3천 빼면 남는 게 1억 7천이죠. 여기에 대한 30%잖아요. 1억 7천에 30%면 얼마 나오겠어요? 5100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영업소득세가 5천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상 저희랑 할 때는 쉬워 보여도 실전에 가서 부딪히면 쉽지 않다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시간이 어떻게 돼요? 최소한 2분 이상은 썼을 거라고요. 이거 하면서. 그러면 이거 하나 푸느라고 두 문제, 세 문제를 못 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얘만 들어드린 거예요. 그죠? 근데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248페이지에 가면 투자분석기법이라고 있죠. 거기서 1번 문제 같은 건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거 틀린 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할인기법 뭐 있다고 그랬어요? 김정광, 할인기법 뭐 있다고 그랬어? 아니 그냥 우리 배운 거 있잖아. 순위 순영가법, 수가 수익성 지수법, 내가 내부 수익률법, 현이 현가 회수기간법.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여름철에 회는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회에 들어가는 애들은 다 비할인 기법이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기억하나요? 그러면 40번에 보면 거기 회 들어간 애들 둘 있죠. 회수기간하고 회계적 수익률 있죠. 그럼 걔네 둘이에요. 할인 기법이 아닌 애들은. 그렇죠? 그래서 41번에 가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1번 지문에 보면 투자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으로 순영가법, 내부 수익률법 또 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틀리죠. 회 들어가면 틀리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놓고 또 어떻게 해주냐면 42번에 보면 2번 지문에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맞는 편이겠죠. 이런 거를 이렇게 단답형으로 했을 때 그냥 지문으로 넣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풀어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별만 되면은 지문을 판단하는 속도가 어떻게 돼요? 빨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투자 기간 동안에 현금 흐름을 반영을 해줘요. 근데 여기 있는 회수기간법이라는 애들은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은 고려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요. 보유기간 동안 여러 해 동안 발생한 현금 흐름이 있죠. 걔네를 다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비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보유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다 반영을 해줘요. 근데 회수 기간법은 반영을 안 해준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풀어봐야 저희 별 저기는 없는데요. 또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276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요. 거기 65번에 보면 단순 회수기간법의 회수기간이라고 있죠. 예, 그거 회수기간을 계산하면요. 거기 조건상에서 보시면 초기 투자액이 1억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1기 있고 2기 있고 3기 있고 4기 있고 예, 그리고 만약에 5기 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마이너스 1억이죠. 1기에 얼마 들어온다고 그래요? 3천 들어왔죠.
그러면은 여기는 원래 누적 현금흐름이 같이 1억이었는데 3천이 들어오니까 누적 현금흐름이 마이너스 7천이에요. 이게 얼마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5천인 거예요. 3기에 얼마 들어왔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천이겠죠. 근데 4기에 얼마 들어왔어요? 6천 들어왔죠. 얘가 6천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플러스 3천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얼마 들어왔다는 거예요? 6개월, 12개월 사이에 6천 들어왔잖아요. 그럼 6개월에 3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천 회수되고 플러스 3천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 만에 회수한 거예요. 3년 반 만에. 자, 그런데 얘는 A라는 투자 아니고요. B라는 투자안이 있어요. 그럼 얘도 똑같이 얼마가 지출이 됐냐면 1억이란 돈이 지출이 됐어요. 자, 여기도 똑같이 1억이 지출됐거든요.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 5기 있는데 얘는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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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천 또는 2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얘는 회수기간이 몇 년 걸리겠어요? 5년 걸릴 거 아니에요. 예? 250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얘는 6, 7 들어갈 때 있죠. 예. 얘는 얼마, 여기 들어서 5기에 얼마 들어오냐면 1000, 6기에 얼마 들어오냐면 500, 7기에 700 이렇게 들어오는데 얘는 4000 또는 5000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을 보면 얘가 훨씬 낫죠. 얘보다. 근데 여기는 투자자가 정한 회수기간 안에만 회수하면 되기 때문에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은 고려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회수기간법은. 그러니까 계산은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아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만약에 매년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 해볼 수 있겠죠. 예, 빨리 풀 수 있는 요령을 우리가 해가지고. 근데 매년 어떻게 돼요?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그런 내용을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49쪽에 오셔서 42번에 보시면 3번 지문 정도의 논리는 알아두시는 거예요. 수년제 가치가 0인 단일 투자안의 경우 있죠. 수익성 지수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내부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내부 수익률은. 자, 수년제 가치가 0인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 지수가 1이 되죠. 그때 내부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내부 수익률은. 에? 뭐하고 같다는 거예요? 뭐하고? 아니 뭐하고 뭐하고 물어보는 거죠. 크다 작다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수년제 가치법은 수년가로 우리가 구하죠. 그 다음에 얘가 수익성 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이 있죠. 아, 여기 수년가는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서 계산하죠. 이거는 왜 알려드리냐면 한번 또 활용을 할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뭐해서 나눠서 계산하는 거라고 그랬죠. 여기 있는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입의 현가 있죠.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갖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유입의 현가가 2000이에요. 근데 유출의 현가가 2000이에요. 그럼 2000에서 2000 빼면 얼마 나와요? 0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2000일 때 얘가 2000이면 1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년가가 0인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 지수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1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투자안일 때? 네, 단일 투자안이라고 줘야 돼요.
이 조건이 생략되면 오류예요. 오류.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부 승률이 있죠. 내부 승률은 요구 승률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뭐가 같아진다? 요구 승률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그것까지 알아두시라고요. 에? 에. 하나의 투자일 때는 결과가 똑같아요. 얘가 0일 때 얘가 1이고 얘가 요구 승률과 같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0보다 크면 수익성 지수도 1보다 크고 내부 승률이 요구수보다 큰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정도만 먼저. 그리고 그 5번 지문에 가면요. 투자 금액이 동일하고 수년제 가치가 모두 0보다 큰 두 개의 투자안을 비교 선택할 때 있죠. 부의 극대화의 원칙에 따르면 수년제 가치가 큰 투자안을 채택한다는 거예요. 자, 단일 투자안일 때는 하나의 투자안일 때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을 해요. 근데 두 개의 투자안이 있죠. 두 개의 투자안이 있는데 각각의 수년가 있죠. 얘는 1000이고 얘는 700이에요. 그죠? 그럼 얘네가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이라는 거예요. 상호 배타적이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큰 걸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가면 이거 이번 달에도 못 끝나요. 이거 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예습하고 와야지 이게 얘기가 된다니까요. 에? 예습을 안 하고 여기서 모든 거를 다 반영해서 정리하려고 그러면 무지하게 시간 가는 거예요 이거. 그죠? 아니 그거는 소용없어요. 그래도 하면서 지금 같은 이런 표현이라든가 정리를 해야지. 이거 이거 했고 답은 이거고 이건 답은 이겁니다 라고 이렇게 쭉 가죠. 예,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럼 집에 가서 동영상을 봐도 그거 이상의 내용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몇 가지 알아둬야 될 거는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요거 정도는 대비하시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년가하고 수익성 지수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해야 하네요. 어? 자, 그러면 43번 가보세요. 43번. 43번에 가시면 자, 3번 지문에 이렇게 나오죠. 수년가는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다. 고려해야 하네요. 5번 지문에 가면 수익성 지수는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걔가 답이잖아요. 에? 그게 익숙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조금 아까 해놨잖아요. 저기 순수 내현이라고. 저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애들이라고요. 순수 내현이라는 애가. 그러니까 저거는 기본적으로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거를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여기 있는 내부 수익률법은요. 얘하고 비교해서 결정한다는 걸 알아둬야 돼요. 뭐하고? 요구 수익률하고. 그리고 수년가법하고 내부 수익률법 비교하면은 어느 게 더 우수해요? 응? 수년가가 우수한 거예요. 아, 지난번에 오죽했으면 제가 이거 해놓고 여기 있는 내부 수익률이라는 거는 수년가를 뭐로 만들어주고요? 0으로. 수익성 지수를 뭐로? 1로. 그래서 순영이는 빼기 잘하고 수일이는 나누기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순영이가 나보다 빼기 더 잘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순영과법이 내부 승률법보다 우수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럴 때 46번에 가시면요. 4번 지문에 이렇게 해놨죠. 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서 수년제 가치법보다 내부 승률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해놨죠. 그거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5번 지문에 가면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회수기간 이후에 얘가 더 우수한 현금 흐름이 발생하더라도 무시한다고요. 그건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이거 얘는 빼기 잘하고 나누기 하고 이것도 있죠. 거기 여러분들이 45번 문제 가시면은 투자 타당성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죠. 3번 지문에 보면 수년가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이라고 해놨잖아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해서 이거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거 그 기본적인 거 정리하시라고. 여기를 어렵게 생각한다고요. 이쪽을. 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이론으로 줄 때 아주 어렵게 주냐면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인 것만 알면 답을 풀 수 있게끔 해준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얘기하시면은 그죠? 그다음에 그 257페이지 가보시면요. 자, 거기 그 48번 문제 보시면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1번 지문이 있죠. 수익성 지수법이나 수년제 가치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투자 결정 기법이죠. 이런 건 그냥 일반적인 지문 나오는 거예요. 대신에 2번 지문에 나와 있는 단순 회수기간법이나 회계적 이익률법 있죠. 얘네들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죠. 그 다음에 내부 순율이 요구 순율보다 작으면 투자를 기각하겠죠. 근데 거기 보시면 내부 순율법보다 수년제 가치법이 투자 중고로 더 선호가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인 내용만 내가 이제 이런 정리가 되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답을 4번으로 줬어요. 승수 있죠, 승수. 승수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회수기간이에요. 회수기간은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죠. 그러면 승수 값이 클 때 자본의 시간이 짧아지겠어요? 승수가 작을 때 자본의 시간이 짧아지겠어요? 작을 때인데. 승수 값이 클수록 자본의 시간이 짧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승수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이게 답이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자 뒤에 가시면요 49번 문제 있죠.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걸 물어봤죠. 이게 작년 문제예요. 그러면 기억해 보시면 내부 순율법, 수년제 가치법, 수익성 지수법 있죠. 할인 현금 흐름 기법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얘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죠.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4번은 답이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봤더니 수년제 가치가 0이 되는 단일 투자안의 경우에 수익성 지수는 1이 된다. 어디서 본 듯 하지 않아요? 아까 기출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그걸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여기 했잖아요. 단일 투자할 때 얘가 0이면 얘가 1이고 그러면 내부 순율이 요술과 같아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니은은 맞는 표현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답은 자연스럽게 1번하고 2번이 있죠.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 거기 디귿 있죠. 재투자일로 내부 순율법에서는 요구 순율을 사용하지만 수년제 가치법에서는 시장 이자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자, 우리 수업 시간에 해줬어요. 얘네들 할인율로 뭐 써요? 요구 순율 써요. 얘 할인율로 뭐 쓰겠어요? 내부 순율 써요. 얘는 내부 순율법이잖아요. 그거 뭐 써요? 그러면 재투자일 있죠? 재투자일로 뭐 쓰겠어요? 이거 쓰는 거예요. 얘는 재투자일로 못 쓴다. 이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투자일이라고 따로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디귿이 틀렸을 거 아니에요. 내부 순율법에서는 내부 순율을 사용하고 수년가법에서는 뭐를 쓴다는 거예요? 요구 순율을. 그럼 디귿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미음에 내부 순율법에서는 내부 순율과 실현 순율을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놨죠. 그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앞에서 기대 순율과 요구 순율을 비교하는 것이지 기대 순율과 실현 순율을 비교하거나 요구 순율과 실현 순율을 비교하면 안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회계적 이익률법에서는 투자안의 이익률이 목표 이익률보다 높은 투자안 중에서 이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맞는 표현이에요. 목표 이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이 나온 애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목표라는 건 10%를 목표로 하는데 그 투자는 10% 이상의 수익률이라면 걔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일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안에서도 기본적으로 내가 아는 게 조금씩 늘어나야 돼요. 그죠? 지금 이번에 그거는 또 배우신 거예요. 수년제 가치가 0이 되는 단일 투자의 경우 수익성 지수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 순율과 요구 순율도 같아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래요. 여기까지도 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51번에 대한 거.